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텃밭 친구입니다. 이번에는 삽주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 삽주는 국화가의 열화해살이 풀입니다. 생양명은 이제 백출 또 창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묵은 뿌리를 이제 창출이라고 하고요. 그 새뿌리를 백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뿌리가 굵고 길쭉하면서 이제 그 창출과 백출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요게 작년에 그 묵은데 그 씨가 꽃이 펴가지고 지고 씨가 날린 모습입니다. 작년 그 묵은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 삽주는 자연인 프로 같은 데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약초인데요. 이 나물이 아주 단나물입니다. 맛있습니다. 날로 먹어도 좋습니다. 이 삽주는 이제 위장을 튼튼히 하고 중풍을 치료하는 그런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. 허약 체질과 원기 회복, 이뇨, 해열 등에도 좋고요. 또 소화불량, 장염, 기침, 감기, 뭐 중풍, 신장염 등에도 이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쌈으로 먹어도 맛있고요. 또뭐 나물 무침, 묵나물 등으로 이용하는 그런 아주 맛있는 나물입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